야, 엄마의 사주를 보면은 엄마가 딱 들어오는 순간에 상문이 껴서 상문이 딱 들어오는 게 보여요. 응? 응. 1, 2년 사이에 누가 돌아가신 거가 보이고, 응? 지금 혼자라 그러시는데, 응? 혹시 돌아가신 분 계세요? 돌아가신 분 계세요? 아빠, 남편. 남편. 지금 뭐가 확 들어오시는 거 보니까, 응, 본인이 또 혼자여야 되고, 어? 혼자여야 되고 본인이 들어오시는 분이 있어서, 오래 누워 계셨나 봐, 아버지가. 네. 언제, 지금 한 1, 2년? 아니, 한 좀, 10. 아니, 돌아가신 지. 네. 지금 엄마가 누워 계신 지는 몇년 정도 되신 한 7년에서 한 10년? 거야? 그 정도 됐어요. 엄마가 고생을 많이 하셨겠네. 네. 할머니가 그러시는데, 응? 참 친구처럼, 언니처럼 막 그렇게 살다가 어느 순간에, 응? 다른 거, 그러니까 아빠가 이렇게 막뭘 드셨나 봐. 네. 술. 술을 좋아하신 거야? 술 때문에 7년을 누워 계신 거예요? 아니, 일을 하면서도 병원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된 거지. 아이고. 고생을 많이 하셨네, 엄마가. 응? 어느 날 갑자기 엄마가 친구처럼 막 이렇게 사시다가, 어? 술만 아니면 그렇게 사이가 나쁜 사이는 아니었어, 엄마랑 아빠가. 어? 되게 다정다감하고 막 그랬던 사람이래. 네. 어? 그러다 보니 그렇게 살다가 아빠가 7년 누워 계신데 엄마가 하늘이 노래되고 날벼락이었어. 응? 미우면서도 어떡하지? 이 사람 잘못되면 어떡하지? 어? 이런 마음으로 본인 집에다 갑작스럽게 가장 아닌 가정이 돼야 되고, 내가 이 집을 이끌어가야 되고, 애를 키워야 되고, 여러 가지 생각에 엄마가 한참 멘붕에 빠지고, 우울증 아니면 우울증, 막 여러 가지가 들어오면서, 그렇게 앉아서 내가 놀 만큼, 쉴 만큼, 그럴 정신도 없었대요. 이 사람, 신랑 가눠야지, 애 키워야지, 또돈 벌어야지, 여러 가지로 엄마가 쉼없이 달려왔대. 그리고 나서 아버지 보내고, 엄마가 한 1년은 되게 힘드셨나 봐. 지금 마음 많이 잡으셨대. 엄마가 많이 내려놓고, 1년 동안은 엄마가 뒤에서도 부르는 것 같고, 집에 가면 계시는 것 같고, 응? 그런 우울증 아닌 우울증이 들어와서 마음도 편치 않았고, 내가 지금 아들 하나 있는 거잘 키워야지, 내가 잘 키울게요. 그러니까 속으로 이렇게 말씀하신대. 내가 아들 잘 키울게. 거기서 나 기다려. 그런 얘기 한적 있어요? 원래 할머니가 그러시는데, 본인이 한, 그렇게 울면서 그랬었나 봐. 응? 그러니까 그 허전함, 헛헛담, 그런 모든 게 지금 1년 사이에 다 와가지고 엄마가 지금에서야 올해 들어와서 조금 마음이 안정되고, 지금, 그런데, 아들은, 엄마가 이제, 올해, 삼재예요. 어쨌든, 삼재에 상문까지 아직 나가지가 않았어. 3년 탈상을 하셔야 돼. 삼재가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도 지금, 마음을 못 잡는 거는 엄마 마음처럼 똑같아. 어느 순간에 아빠를 잃었고, 아빠가 없는 공간에서 마음을 잡으려고 노력은 하고, 애가 밝아요. 밝고 주위에 사람 많아. 주위에 사람도 많고 자기가 우두머리여야 되고 이제 막 이렇게 막 포옹하는 게 있어. 근데 아들도 자기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올해는 친구랑 뭐 이렇게 뭘 탄대. 아들이 뭘? 뭘 타고 다닌대. 두 바퀴인지 뭐 이렇게 휑휑 다닌대. 뭐 타고 다니는 직업이에요? 아니, 적어요.
운전해요. 운전해요? 네. 오토바이는 안 타? 네. 만약에 뭐 두 발 달린 거 탈 일이 있으면 타지 말라고 하세요. 오래 사고수 있어요. 응? 그러니 아들도 지금 마음을 많이 잡으려고 노력을 하고 이거로 지금 본인이 돈을 벌려고 하는 거지 본인이 마음에 들어서 내가 이거를 해야지라고 생각해서 하는 건 아니야, 엄마. 또 한 번, 1, 2년 있다가 모든 게 조금 한번 바뀔 거예요, 아들한테. 그러니 엄마가 마음을 조금 많이 잡으시고 잡았다고는 하지만 한 번씩 이렇게 조금 이렇게 훅 들어오는 우울증이 있어. 그러니 그 마음 잘 잡으시고 아버지 나중에는 옷 입혀서 잘 좀 보내주세요. 보내주시고 나면은 아들 괜찮으실 거야. 그러니 지금 하는 일은 엄마가 움직일 마음도 없고 지금 그대로만 가시면 돼. 올해 들어와서 내년까지는 엄마가 좀 마음이 왔다 갔다 하실 거야. 할머니가 그러시는데 본인이 아빠한테 공주였나 봐. 이뻐 이뻐 했다 아빠가. 그러니까 내가 자꾸 이렇게 눈물이 맺히는데 아빠가 본인한테 미안하고 아빠가 본인한테 못해준 것만 생각이 나고 누워 있으면서 본인한테 표현 많이 못했던 것도 미안하고 자기가 이런 모습을 보이니까 짜증만 났대 아빠가. 그래서 본인한테 이쁘게 말 못해줘서 미안하대요, 아빠가. 그리고, 잘 살았으면 좋겠고, 잘 있다 왔으면 좋겠대. 그러니, 밤마다 한 번씩 문 아빠 엄마가 울지 말래, 아빠가. 마음 잘 잡고, 이제 조금씩 엄마가 마음 잡고 가고 있으니까, 이제, 아버지만 잘 보내주시고 나면은 엄마가 지금 뭐 이렇게 이제 아들을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좀 잘 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더 궁금한 사항 있으세요? 아니요. 네네.